네, 이제 다들 오늘 경기 보셨죠? 오늘 경기 봤는데, 뭐 일단은 이란은 예상대로 올라갔어요. 이란은 예상대로 오만을 이기고 올라갔는데,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후반 45분은 솔직히 진짜 공만 돌리다 끝난 것 같아요. 공만 돌리다 끝나가지고 솔직히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이란의 그 페어플레이 정신에 조금 실망을 했던 그런 경기였고요. 솔직히 후반 좀 재미없었어. 그래서 우리끼리 딴 얘기 했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태국과 중국. 태국과 중국 경기는 그 뭐냐, 태국이 선제골을 넣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그래도 중국이 사실 객관적인 경기력에서 조금 앞섰기 때문에 결국은 역전을 했죠, 한순간에. 근데 이제 태국이 선제골을 넣으니까 굉장히 뭔가 흥미진진하긴 했어요. 그랬고,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한게 지금 역순으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지금 기억이 남아있는 순서대로. 그리고 진짜 이 이란의 경기하고 중국의 경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팀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이번 대회에서 16강에 갈 걸로 예상은 했었어요, 저는. 근데 과연 베트남이 8강까지 올라갈까에서는 약간 의문부호가 붙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웬걸? 16강 상대가 요르단이었네? 그러니까 다른 상대였으면 아마 제가 베트남이 16강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요르단이 16강 상대하고 걸리니까 이거 왠지 잘하면 베트남 또 올라가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요르단이 올라오니까. 역배충인데 오늘 경기 보고 혈압 터졌어요. 위로 받고 싶다고요? 네, 위로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좀 과격한 제재를 좀 넣었고요. 하여간 인구 많은 나라들이 다 이겼다고요? 그러긴 하네요. 그리고 일단은 되게 베트남이 이제 요르단한테 선제골을 허용을 했는데, 그래도 후반에 진짜 동점골을 되게 멋있게 넣었어요, 베트남이. 그래가지고 와, 이거 잘하면? 했는데 이제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을 되게 늦게 교체를 했잖아요. 그만큼 애초에 승부차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같아. 연장전까지 바라보고 그 선수 교체를 했었고요. 박항서 감독이 좀 나름 그 전략을 좀잘 짜고 나왔던 것 같아요. 짠. 전략을 잘 짰고 선수들을 되게 열심히 뛰었고. 그래서 이제 요르단하고 베트남하고의 승부였기 때문에 사실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을 대진이었어요. 요르단하고 베트남의 경기는. 그렇고. 근데 이제 거기서 베트남이 올라갔고. 어쨌든 박항서 감독을 우리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더볼수 있게 됐다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베트남이 여기서 이기면요, 일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자하고 붙잖아요. 8강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왠지 베트남은 8강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중국의 대결이 성사가 됐어요. 이란하고 중국의 대결이 성사가 됐는데, 여기는 객관적인 전력차는 이란이에요. 이란이 우세한데, 중국이 솔직히 오만보다는 경기력이 좋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솔직히 이란하고 중국의 승부는 이기기는 이란이 이길 것 같은데, 경기 내용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상을 못하겠어요. 이기는 건 이란이 이기는데, 경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솔직히 그건 예측 불허.
아, 베트남이 이길 거라고요?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몰라, 승부차기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90, 정규 시간 90분에선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레이가 살아나느냐가 관건. 그러니까, 이란이 현재까지 클린시트죠? 이란이 현재까지 그 실점이 없는데, 그, 현재까지 사전 3승 1무죠, 이란이. 그들만의 월급 우레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솔직히, 패널로. 글쎄요. 그렇고요. 일단은 그 이란이 이제 토너먼트 올라오면서 이 경기력을 보니까요. 분명 이란은 무시할 전력은 아니에요. 무시할 수 없는 상대고 결승의 가상 상대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란이나 일본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결승에서 붙을 수도 있는 상대인데 솔직히 저는 그것 때문에 이란이 한번 결승전까지 좀 한번 전력을 다해보길 바랐어요. 왜냐면 이란의 경기 내용을 한번 좀더 캐보고 싶어서. 근데 이란이 후반에 거의 이제 공돌리기 수준으로 경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결승전을 그 앞두고 결승전을 계산을 하고 체력 안배를 하지 않았나. 왜냐면 이란에게 있어서 중국을 조별리그에서 만난다면 모르겠지만 이란이 중국을 8강전에서 만나게 됐어요. 토너먼트에서는 이게 공이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란은 이 8강전 상대를 미리 아는 상황에서 좀 체력을 안배를 한것 같아요. 중국과의 경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이란이 중국과의 8강전에서 오늘 경기처럼 후반 45분 내내 공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다음 경기에서 이란한테 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란이 오늘 오만과의 경기처럼 후반 45분을 내내 공만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결승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결승은 갈것 같아요. 우승은 장담 못하긴 하는데 결승은 갈것 같아요. 일단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렇구요. 이란이 벽이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란도 경기 후반에요. 자기들도 실수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좀안 나올 만한 모습들. 이란도 솔직히 이란의 경우는 관건은 그게 될것 같아요. 이란이 토너먼트 올라오면서의 상대들이 좀 빡세잖아요. 솔직히 우리랑 비교해서는 이란이 조금 결승까지 올라오기는 힘들잖아요. 그 뭐냐 일단은 이란이 8강에서 중국 만나고 4강에서 일본,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중 하나를 만나야 돼요. 그 과정이 힘들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8강전하고 4강전은 오늘처럼 좀 편하게 경기는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 8강전부터는요, 16강전은 조금 만만한 상대가 걸릴 수도 있어요. 16강전은 와일드카드로도 그 와일드카드가 있어서 조 3위도 올라오지만 그조 3위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16강전은. 근데 8강전은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그 이란을 상대로 좀 이란이 좀 힘을 많이 빼기를 바라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오만이 전반전 때는 그런 점에서는 잘 했어요. 전반전 때는 공 점유율이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후반에 이란이 작정하고 공을 돌리면서 그 오만이 이제 점유율을 많이 뺏겼어요.
그런 점에서는 오만이 이란은 좀더 힘을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했어. 그건 좀 아쉬웠고요. 베어벡 감독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응? 참, 응? 우리 응? 2007년 아시안컵 때 응? 그 경질됐다고 응?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와도 되는 거야? 아 물론 베어벡 감독도 마음은 간절했지만 전력차가 그랬던 거 어쩌겠어요? 드립은 드립일 뿐. 하여간 그랬고요. 일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16강전이 나름 꿀잼일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깝게 오늘 일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20시 경기를 제가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했던 대로 제가 오늘 그 선약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과의 경기가 요 시간대였으면 아마 제가 약속을 미뤘겠지만 대한민국 경기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일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올라오면 또그 경기는 또 전력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선약이 있던 거 그냥 그대로 만나기로 할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모르겠어요. 오늘 중에 또 일정이 바뀌면 또 중계를 할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선약이기 때문에 솔직히 남자 사람하고의 선약이었으면 미룰 수 있었어요. 축구니까. 근데 여자 사람하고의 선약이기 때문에 아 여친은 아니고요. 저 여친 없고요. 여친하고의 약속은 아닌데 여자 사람하고의 선약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래서 오늘 20시 경기는 제가 중계를 안타깝게 못해요. 꿀잼 경기가 될것 같긴 한데 네 바레인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타르가 조별리그에서 생각보다 잘하더라. 그러니까 카타르가요 이제 2022년에 월드컵을 준비를 하는 모드잖아요 현재. 월드컵 예선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 카타르. 진짜 기간을 길게 잡고 월드컵 때 경기력을 위한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카타르가. 그래서 카타르는 좀 이번 대회에서 좀 나름 잘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나라였어. 그래서 카타르가 왠지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이라크도 복병이 될수 있어요. 근데 카타르가 솔직히 현재의 경기력으로 봐도 대한민국의 수비진을 뚫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해요. 뚫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솔직히 그 득점이 그렇게 많았던 거는 북한한테만 6골 넣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카타르의 경기력은 북한하고의 경기는 좀 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북한한테 6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조 1위 한 거예요. 다득점에서 앞선 거예요. 북한한테 6대 0이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이 꼴찌였어 이번에. 북한하고의 경기력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에 그 2조에서 올라온 팀들은요 좀 어느 정도 거르고 봐야 돼요. 북한이 승점 자판기였기 때문에 솔직히 카타르는 북한하고의 경기에서 본건좀 거르고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왔기 때문에 베스트가 됐고, 네, 북한 14실점. 마이너스 13이에요. 한 골은 그래도 넣었어. 프리킥으로.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골득실이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꼴찌거든요, 대회에. 북한이 꼴찌, 예멘이 꼴찌에서 두 번째. 예멘은 무득점 꼴찌 됐기 때문에, 무득점 3패했기 때문에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카타르의 다음 경기를 좀 봐야지 알것 같아요. 카타르가 8강에서 얼마나 좀 위협적이 될지는. 16강 그러니까 카타르하고 이라크의 경기는 딱 16강전을 보면 전력이 파악이 될것 조별리그는 좀 거르고 봐야 될것 같아. 걔네 나라. 이라크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 때 이라크도 좀 잘하긴 했어요. 이란하고 비겼고.
이라크가 올라오든 카타르가 올라오든 방심할 상대는 아니에요. 다만 이라크의 경기력은 16강전에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좀그 북한하고의 경기는 좀 걸러야 돼. 좀 데이터로 보기 그래 득점 능력은 좀 좋다고 봐. 그 화끈하게 공격적이긴 한데 북한이 워낙에 그거는 좀 골문을 열어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그 경기 내용은 좀 약간 걸러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렇고 이제 바레인이 이제 바레인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바레인이 그래도 와일드카드 중에서 유일하게 승점이 4점이었어요. 걔 카타르 맞아. 예멘도 승점 자판기였어. 그러니까 카타르도 예멘 경기는 좀 빼고 봐야 돼. 카타르는 예멘 경기를 빼야 되고 아니 이라크는 예멘 경기를 빼야 되고 카타르는 북한 경기를 빼야 돼요. 걔네 D조하고 E조는 승점 자판기가 있었어. 북한 4대1로 이긴 나라 레바논이요. 그 베트남한테 카드 두장 밀려서 떨어졌어. 득실차까지 똑같았는데 그 카드에서 두 장이 더 많았어요. 레바논이. 그 3차전에서 북한한테 카드 두장더 땄어. 카드 두 장. 그러니까 북한과의 경기에서 레바논이 카드만 안 얻었어도 그 뭐냐 동전 던지기 할수 있었거든요. 추첨을. 근데 레바논의 입장에서는 탈락을 자초했죠.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바레인이 와일드카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승점이 4점, 네, 페어플레이 점수. 그 바레인이 승점이 4점이었잖아요. 그 바레인 같은 경우는 그 A조가 약간 좀 약간 진흙탕 속에서 꼬이고 꼬였잖아요. 그 서로가. 그래서 바레인이 바레인이 그래도 나름 그 생존하는 방법을 알았던 나라잖아. 그래서 왠지 바레인이 막 시간을 그 최대한 버틸려고 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바레인을 상대로는 좀한 번에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바레인이 승점이 4점이었던 나라였던 만큼 와일드카드 중에서는 약간 제일 까다로운 상대일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베트남의 경기를 봐서는 이번에 와일드카드 팀들이 그렇게 만만한 팀들이 아니에요. 베트남이 8강 올라간 걸 봐서는요, 그 와일드 카드들은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물론 그 뭐냐 오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레인이 무조건 수비적으로만 나올 거라는 예상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레인이 인도를 이겼잖아요. 인도 이긴 덕분에 올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역습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그 키르기스스탄한테 그렇게 고전을 했듯이 오만의 그 전반전 모습이 딱그 우리 키르기스스탄의 그 경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토너먼트부터는요. 그 토너먼트부터는 진짜 그 상대들이 봐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조별리그는 그 거르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2위 노리는 팀들은. 근데 토너먼트는 그런 게 없거든요. 토너먼트에서는 진짜 모든 경우가 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 공격 주도는 우리가 하겠지. 경기 주도는 우리가 하겠지만, 무시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토너먼트에서 만나는 모든 상대들은 까딱 잘못했다가는 한방 먹고 우리가 질 수도 있거든. 선제골을 내주면 안 돼요. 얻어맞으면 안 되고요. 무조건 우리가 기선제압을 할수 있어야 돼. 선제골을 넣고
선제골을 언제 빨리 넣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가 있어. 최소 한 최소 2점 차 이상으로는 좀 우리가 벌려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후반에 이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체력 안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체력 안배는 필요해요. 우리는 결승까지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란처럼 체력 안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골을 넣고 잠그는 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거는 확실해. 현실적으로 그런 거 다 계산을 해야 되고요.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고 일단은 먼저 우리가 넣고 잠글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일정들은 그 조별 순위는 여기 있고 일정 결과 8강전 상대도 그쵸. 베트남, 중국, 이란이 지금 자리가 정해졌고 그 일본은 자기들이 먼저 넣어도 안 잠그는데 이란이 왜 잠그냐고요? 제가 보기에 이란 그거는 자기들 스타일이지. 그 중동은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중동은 그 먼저 넣으면 잠가요.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는 동아시아 쪽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동아시아하고 서아시아하고 축구 스타일이 살짝 달라.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의 원래 그 스타일이 그런 거지. 근데 일본도 잠글 땐 잠그는 거 월드컵에서 봤잖아요. 자기들 16강 올라가려고. 응? 넣고 잠그는 거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요. 좀 그러니까 일본도 월드컵 때는 욕을 오지게 먹었지만 일본이 안 잠그는 경기가 있어요. 한일전은 무조건 서로 안 잠궈. 한일전은 서로 이기려고 난리를 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한일전만큼 그렇게 따뜻한 경기가 없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안 잠그죠. 일본은 잠글 상태가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은 그 나름 그 서아시아 중에서는 나름 서아시아에서 상위권 전력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은 넣고 잠글만 체력 안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방금 끝났어요. 세 경기 다. 다시 보기 남을 거고요. 유튜브에 어차피 못 올리기 때문에 그 경기 내용은 그 지금 제가 이 녹화하고 있는 경기 코멘트는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 경기 장면은 유튜브에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기 남겨놓고요. 그쵸? 이 경기 자체는 우리 중국이랑 했을 때 안 잠갔죠? 잠근 게 아닐걸요. 우리는 솔직히 더 넣고 싶었는데 무리는 안 한 거지. 완전히 뭐 굴리거나 그러진 않았죠. 우리 뭔가 답답해 보였잖아. 우리는 솔직히 우리 이랑 결승까지 안 만나요. 중국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란하고 일본은 결승까지 안 만나요, 우리. 이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결승까지 안 오고요. 그 우리는 그 8강에서 이라크하고 카타르 승자하고 만나고요. 4강에서는 이란, 카타르, 호주, 우즈베키스탄 얘네들 중에 승자하고 만나요. 이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는 결승까지 안 만나요. 베트남도 결승까지 안 만나요. 중국은 결승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어. 하여간 그렇게 된 거예요. 16강 솔직히 이라크하고 카타르 중에서 상관은 없어요. 어디가 올라오든 우리한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카타르는 북한이라는 승점 자판기가 있었고, 이라크도 예멘이라는 승점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하고는 거의 그 베트남하고는 약간 비슷비슷한 경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같은 경우는 예멘은 승점 자판기로 이긴 거고, 그래서 카타르도 북한이라는 승점 자판기가 있었고, 근데 카타르는 좀 경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카타르가 이제 앞으로 월드컵을 개최를 해야 되잖아요. 개최국으로서의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카타르가 그런 좀 준비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을 준비하는 그런 정도의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경기력은 좀 경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고, 아랍에미리트 결승까지 안 만나요. 안 만나나?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아랍에미리트가 4강에서 만날 순 있어.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제가 보기에 8강에서 호주나 우즈베키스탄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개최국이긴 한데, 물론 아랍에미리트가 올라오면 우리 입장에선 편할 수도 있어. 개최국이니까. 아니, 전력이 좀 떨어지니까. 전력 차이가 좀 있어요, 아랍에미리트하고는. 오히려 아랍에미리트가 올라오면, 그래, 심판이 약간 편파 판정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왠지 그 편파 판정을 우리가 커버를 해버리고 이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 경기 전력 차이는. 그리 하고요. 아랍에미리트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우리가 상대전적에서 많이 유리하죠. 그리고 호주, 만약에 우리가 호주하고 4강전에서 올라오면요, 우리는 호주한테 갚아줘야 될 빚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4강전부터는 쉬운 상대를 바라면 안 되는 게, 4강전부터는 다 똑같아. 4강부터는 다 똑같기 때문에 호주한테는 우리가 갚아줘야 될 빚이 있잖아요. 4년 전에 우리 준우승한 거빚 갚아줘야 되잖아. 갚아줘야 될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주가 올라와도 우리가 이기면 돼요. 빚을 갚아줘야지. 되갚아줘야지, 우리가. 이겨야죠. 4강전부터는 다 똑같다고 봐요. 어느 쪽에서 올라오든, 어느 쪽 스쿼드에서 오든, 4강전부터는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좀 우리가 바레인을 상대로 16강전에서 빨리 리드를 잡으면, 빨리빨리 리드를 잡고 후반 때좀 다른 선수들도 좀 써보고, 이승우 선수도 좀 한번 좀 써보고, 이승우 선수, 형들이 막 고기까지 사줬잖아. 힘좀 써야지.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 한 몇십만 원 먹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90분 안에 승리하고 좀 체력 아끼는 게 좋은 것 같아. 하여간 좀 바레인의 상대로는 좀 리드 좀 빨리 잡아서 그좀 뭐냐 다른 선수들도 좀 많이 써보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예 빨리 리드 여유 있게 잡고 한 2, 3점 차 리드 잡고 한 후반 20분부터는 좀 새로운 선수들 좀 써보고 그게 좀 좋지. 그치? 원래 벤투가 약간 그런 컬러예요. 벤투 감독이 그런 컬러여 가지고 솔직히 이승우 선수는 좀 안타까워요. 좀 이승우 선수가 아직 좀 어려 가지고 좀 그거를 이해를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좀 이승우 선수한테는 좀 많이 상처가 된것 같긴 한데 어쩌겠어요? 형들이 좀 힘들지. 또 올라갈 때마다 형들이 고기 사줘야지 뭐 어쩌겠어. 몰라. 또 중간에 휴식일 많이 생기면 그 하루 정도 자유시간. 근데 이제 자유시간 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앞으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그 뭐냐 이승우 선수 옆에 좀그 기성용 선수처럼 그런 고참 선수들이 좀 많이 옆에서 좀 많이 다독여줘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주장인 손흥민 선수도 왔으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승우 선수 많이 챙겨줄 거예요. 형으로서 해외파 형으로서 좀 챙겨줘야 되고. 그럴 필요는 좀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손흥민 선수는 16강전부터는 필드에서 뛸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고참들이 좀 많이 챙겨줘야 될것 좀 형들한테 얘기 좀 많이 하라고. 과연 기성용 선수가? 아, 기성용 선수는 제가 보기에 16강전은 출전할 것 같거든요. 이제 좀 그치 지동원 선수나 구자철 선수 이런 선수들 역할이 좀 중요하지. 고자철은 좀 아니다. 하여간 좀 그런 게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교체 멤버로 온 고참들의 역할. 기성용 선수 아주 아웃은 아니지 않나요? 한번 볼까? 뉴스? 지금 소속팀으로 복귀는 안 될걸요? 대회 끝날 때까지 복귀 못해요, 원칙적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원칙상, 그 경기, 대회 규정상. 아, 아웃됐어? 아웃은 됐는데, 문제는, 그래, 아웃은 됐어. 중도 하차는 했지만, 그, 문제는, 그래, 아웃은 됐어. 과연 뉴캐슬에 복귀하더라도, 뛸수 있을까요? 당장은 못 뛰어요. 결국 영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휴. 좀 그래도 벤치에 좀 있었으면 허벅지 문제래요. 무릎 문제가 아니고 허벅지 문제래요. 기성용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서 벌써 A매치 110경기 나왔는데 허벅지래요. 그 지난번에 그 독일전 빠졌을 때도 허벅지이지 않았나? 베니테즈 감독도 근데 진짜 속탈 거예요.
기성용 선수 돌아오는데 부상 때문에. 베니테즈 감독이 진짜 애가 탈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정우영 선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기성용 선수가 못 뛰면. 기성용 선수는 솔직히 좀안 됐다. 대표팀 하차를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그래도 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하는 선수고 하니까 이제 대표팀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성용 선수 좀안 됐어. 그치, 정우영 선수하고 황인범 선수. 솔직히 기성용 선수 좀 안타깝다. 솔직히 기성용 선수만큼의 그 기량을 따라와 줄 만한 선수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기성용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악재인데. 아휴,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게 회복 속도가 느려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러기를 바랐어요. 이게 그 만약에 기성용 선수가 K리그 선수였으면 지금 아시아 쪽은 AFC 소속 클럽들은 리그가 없잖아요. AFC 쪽은 겨울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K리그 소속 선수면 좀 K리그 소속 선수면 좀 뭐냐 그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벤치에서 좀 후배들 좀 약간 다독여 줄수 있고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뉴캐슬 소속이라 시즌 중이니까 팀에 보내줘야지. 좀 안타깝네요. 좀 벤치에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게 됐는데, 좀 후배들한테 그래도 좀 다독여줄 수 있는 그 역할은 좀 필요하잖아요. 기성용 선수가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것도 사실 그 역할이에요. 그런 고참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복귀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지금 아직 발가락이 16강전 때 완전히 못 올라온대요. 다행히 그래도 정우영 선수나 황인범 선수가 현재까지는 그래도 경기에서 그래서 나쁘지 않았잖아요. 믿어봐야지.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았잖아. 믿어봐야죠. 진짜 그나마 다행인 게 이란이나 일본을 결승까지 안 만난다는 거. 그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고 그 김민재 선수가 그 북경팀으로 이적을 그 원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출전 기회 같아. 출전 기회 보장. 일본은 아마 우리나라 만나면 전설의 일군이 될것 같아. 지금 그 포털 댓글에서도 지금 슬퍼요가 제일 많아. 그렇고 진짜 기성용 선수의 이탈은
너무 충격적이네요. 나도 뉴스 보니까 지금 뭐할 말이 안 나오는데. 진짜 이 기성용 선수의 존재감이라는 게 경기력을 넘어서는 그 존재감이잖아요. 기성용 선수급의 그런 고참은. 제가 보기에 김민재 선수가 그 중국 팀으로 가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왠지 그 왓포드 팀으로 만약에 간다고 쳐요. 가서 계속 벤치만 있으면 그거는 본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김민재 선수의 선택은 현실적이라고 봐요. 좀 출전 기회가 더 많은 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출전기가 꾸준해야지. 박주영 선수 봐. 박주영 선수 유럽 가서 출전기회 없어져가지고 계속 망한 거잖아요. 출전기회가 꾸준한 게더 좋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 뭐냐 AFC도 그 AFC 챔스리그가 있잖아요. 그런 해외 팀들하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해외 팀들 다 봐요. 요즘은 그래도 나름 국제화가 돼가지고. 하여간 그래요. 뭐 본인의 선택이니 뭐 막진 않지. 그렇고요. 아 근데 진짜 기성용 선수. 그러니까 왓포드가 빅클럽이 아니긴 한데 좀 약간 그런 문제 같아요. 아무래도 그 뭐냐 그 국대 차출 문제도 있잖아. 그 국대 차출 과정에서 그 왔다 갔다가 힘들 수도 있잖아. 기성용 선수의 그 전례를 본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 기성용 선수가 지금 막 부상 자주 시달리고 그런 거 옆에서 보니까 김민재 선수도 그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선수 커리어 좀 오래 뛰고 싶은 거겠지. 손흥민 선수도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아직까지는 그 박지성 씨처럼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잖아요. 박지성이 선수 수명이 좀 짧았던 이유는 그 뭐냐, 2002년 때부터 그 달고 있었던 그 고질적인 그 무릎 부상 때문이었잖아. 결국 박지성 위원은 그 2003년에 네덜란드 가서 결국 무릎 수술했잖아요. 이 네덜란드 가서 그때는 연골 수술했고 그 다음에 맨유 가서는 십자인대 수술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 박지성 위원은 또 평발이었잖아. 거기에다 평발이었잖아. 하여간 진짜 그 몸으로 그래서 선수 수명이 좀 짧아진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그나마 박지성 위원하고 비교해선 다행인 게 그런 점에서는 조금 건강하다는 거. 아직까지는 그렇게 치명적인 부상은 없었잖아. 그치 아무래도 풀백이었겠지. 어쨌든 기성용 선수의 이탈 좀 충격이네. 뭐더 뭔가 말을 이어갈 수 없네요. 기성용 선수의 그 이탈은. 근데 이거 방금 전에 나온 거네. 소식이 방금 뜬 거네요. 기성용 선수의 이탈은. 아, 그리고 참고로 이청용 선수는요, 그
뭐냐, 잠깐 주말에 어차피 그 기간에 5일이 공백이 있었잖아요. 이청용 선수가 그 잠깐 주말에 그 뭐냐, 한국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그 뭐냐, 그 가족 행사 때문에 갔다 왔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청용 선수도 만약에 이게 조 2위로 갔었으면 그 바로 16강전이었으니까 아마 못 갔다 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시간이 엄청 길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무래도 가족 문제였으니까 얘기를 꺼낸 것 같아. 친구 결혼식이었으면 안 갔겠지. 가족이니까 간 거지. 응. 가족이었으니까 얘기를 해본 거겠죠. 그리고 벤투 감독이 가족이었으니까 보내줬겠지. 가족 행사는 보내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요. 가족 행사니까. 그래서 이청용 선수가 그래도 그 뭐냐, 18일에 그 대표팀 훈련 다 하고 갔대요. 그래도 나름 훈련은 최대한 다 하고 간 거야. 하여간 어쨌든, 그러니까 그 원래 가족 행사가 있으면 그 보내는 주죠. 역시 벤투 스타일이야. 협회에서는 사실 좀 딱히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했는데, 벤투가 딱 정권을 행사를 한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요. 벤투 감독이. 딱. 그래서 기성용 선수도 이청용 선수 꽤 많이 뛰었을까요? 그리고 이청용 선수는 지금 이제 또 열심히 뛰어야 돼요. 왜냐면 기성용 선수 부상으로 빠졌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청용 선수는 이제 고참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어쨌든. 그리고 벤투 감독이 책임은 내가 진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결정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슈틸리케요? 슈틸리케가 4년 전 아시안컵, 네, 이청용 선수 84경기. 슈틸리케가 첫 메이저 대회가 4년 전 아시안컵이었어요, 준우승. 그러니까 슈틸리케는 그래도 아시안컵 준우승 성과는 있었어. 근데 그 이후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갈수록 망해서 잘린 거잖아. 슈틸리케는 월드컵 최종 예선은 못해서 잘린 거죠. 뭐 그래요. 일단은 이청용 선수는 두바이에 무사히 돌아왔고요. 잘 갔다 왔대요. 잘 갔다 왔고, 예. 여동생 결혼식이었다고? 경질은 아마 기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그 벤투 감독은 이번에 이제 두 가지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이청용 선수의 결혼식 보내주고, 이청용 선수 그 동생 결혼식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기성용 선수에 대한 하차. 그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기술위원회 있어요.
그렇고 좀아 진짜 기성용 선수 소식은 좀 충격적이네요. 좀 마음 아픈 일. 선임도 기술이. 그 감독 선임을 위해서 특별 회의를 해요. 네. 그러는 뭐 이런저런 코멘트들을 많이 하네요. 오늘 뭐 경기 내용 이외에도 이런저런 코멘트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안타깝네요. 기성용 선수 소식은 일단은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기성용 선수 이제 뉴캐슬 복귀해서 좀 이제 몸 상태 잘 추스르고 허벅지 잘 추스르고 허벅지 그거 일단은 걸을 때도 중요하잖아요. 그 허벅지 잘 추스르고 부상 회복 된 다음에 또 뉴캐슬에서 좀 부상 없이 시즌 마칠 수 있기를 바라야죠. 이번에 좀안 됐어. 그렇구요. 기성용 선수는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 주먹 감자 감독이요? 글쎄. 맞다. 최강희 감독 그 중국에서 사기당했다면서요? 계약 사기.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안 됐고. 진짜 기성용 선수 너무 안타깝다. 이제 마지막 얘기가 좀 약간 슬픈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러네요. 어쨌든 일단은 지금 16강을 앞두고 대표팀은 이제 다시 전력을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벌써 날짜로 내일이에요. 대한민국 대표팀 16강전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 차원에서 다시 알려드리자면 제가 오늘 20시에 열리는 일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경기는 제가 개인적인 선약이 있어서 제가 중계를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시 호주하고 우즈베키스탄 경기하고 이제 내일 요 시간 아랍에미리트하고 키르기스탄 경기 중계할 거예요. 중계할 거고. 신태용 해설위원도 그런 건 하고 싶은 말 많을 거야. 근데 저는 일단 말은 아낄게요. 그거는 현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건 말은 아낄게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 밤 방송에서는 저는 두 경기 중계할 거라는 거. 그 최강희 감독이 그 달인에서 계약 사기당했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리트가 이길 것 같다고요? 근데 솔직히 키르기스스탄이 그 C조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생존했잖아요? 키르기스스탄이 그 생존한 거 보면요, 그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어요, 키르기스스탄은. 데이터가 없었을 뿐이에요. 아, 다른 갔어요? 아, 저 뭐냐, 지난 주말에 경기 없을 때 어저께요. 어저께 경기 없을 때 EPL 잠깐 중계했고요. 저 원래 제 1종목은 메이저리그예요. 예, 텐진에서 사기. 제 1종목은 메이저리그예요. 제 1종목은 메이저리그고요. 이제 겨울에는 제가 야구를 중계를 못하니까 전 스포츠 비제이 자격 유지 때문에 축구 중계하는 거예요. 겨울엔 자격 유지가 필요해서 숙제 방송이죠. 네. 그렇고 그리고 다른 종목은 사실 올림픽 때는 해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그럴 때는 가끔 하는데, 솔직히 제가 농구 쪽으로 제가 뭔가 그 아는 데이터 국대 농구요? 올림픽 때는 하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면 하죠. 그러니까 진짜 아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구기 종목은 야구나 축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어야 좀 얘기를 이어가지. 왜냐면 제가 일단은 그 KBL 쪽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솔직히 축구도 제가 해외 축구 위주로 방송을 하는 이유가 K리그 쪽을 제가 데이터가 없어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그래요. 야구 같은 경우는 제가 KBO 리그 데이터라도 좀 있으니까 가끔 KBO 리그 중계를 하는데 좀 그래요. 좀 솔직히 중계를 할수 있는 종목이 좀 한정이 돼 있죠. 그 여름 종목 하나, 겨울 종목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선약도 있고 그래서 그 스케줄 맞추려면 오늘 또 제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